아, 오늘 이 얘기를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 강의 시작했다가 설명했는데, 웹엑스 문제 있어가지고. 다시 웹엑스 종료하고, 녹화 준비한 다음에 줌으로 또 설명하고. 근데 녹화 끝났는데, 음성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녹화 지금 또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까까지는 원래 헤드폰 안 썼는데 지금은 녹화에 음성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려고 지금 헤드폰까지 썼습니다. 아, 트라우마 생기겠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쩌다 보니까 지금 여기 수업 내용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K-means 알고리즘이랑 믹스트 오브 가우시안 이론만 커버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말고 K-means 알고리즘 다 하고 파이썬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믹스트 오브 가우시안 다 하고 그 다음에 파이썬하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아, 근데 이럴 거면은 프리클리스 왜 했나 모르겠네요. 조금 더 이론이랑 파이썬에 집중하려고 한 건데 이렇게 할 거면은 그냥 그 인클래스만 해도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매주 수업하는 스케줄이나 뭐 내용들 여기에다가 올려드린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시 보기 링크도 이번에 수정하는 김에 추가를 했고 여기 확정이라는 거는 여기에 5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줄에 있는 거는 픽스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숙제 뭐 예를 들면은 뭐 고민 중 이렇게 썼었는데 거기에 이제 5가 됐다. 그러면 이제 고민 끝났다. 공지할 거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까지에는 그 파이썬 numpy 기본적인 거 하고 그리고 1, 2주차 프리클래스 커버를 했었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까지 그 사전 영상 두 개를 보고 보고서를 제출했을 걸로 알고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K-means 알고리즘 그 완성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는 거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아까 근데 구현할 때 엄청 삽질했는데 이제 다시 하니까 삽질 별로 안 하겠죠?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다시 합시다. 네. 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때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면은 레이블이 생기죠. 근데 그 레이블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유사한 데이터 이제는 그룹들끼리 묶어내는 거죠. 그래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고, 뭐 저희 수업에서는 K-means랑 믹스트 오브 가우시안만 다루는데 그 사전 영상에 머신러닝 인트로덕션 했던 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계층적인 클러스터링, 뭐 그런 것도 있었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합니다. K-means 알고리즘, 그래도 사전 영상을 통해서 요 슬라이드는 이해를 다 하셨을 거라 믿어요. 그거를 이제 먼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작을 한 사전 영상이었고, 그것만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거를 토대로 오늘은 이제 좀 수학적으로 이거를 기술을 하는 법, 그리고 그거를 파이썬으로 구현을 하는 법, 그거 두 개를 하고 마칠게요. 근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에 좀 유용하게 사용하는 함수들을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만 좀더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일단 데이터셋이에요. 여기에 레이블이 없죠. 뭐 TN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보통 X라고 쓰고
이게 몇 번째 데이터인지를 나타내기 위한 인덱스로 n을 씁니다. 보통 스몰 n으로 써서 얘가 1부터 라지 n까지 해서 몇 번째 샘플이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는 서브스크립트를 좀 통일을 하는 편인데, 이따가 파이썬 할 때도 이제 n은 샘플, 그리고 뭐 k는 클러스터,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몰 k를 써서 전체 개수는 라지 k가 되고요. 이제 요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클러스터냐 를 나타내는 인덱스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뮤 k가 있죠. 그러니까 k번째 클러스터에 평균이 되겠죠.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뮤 k라고 쓰고 d디멘셔널이죠. 그러니까 x나 뮤나 다 d 차원이 되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번째 데이터가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냐,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 강의 자료에는 뭐 one of k 코딩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만약에 r이라는 행렬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n by k로. 그럼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요. 뭐 0001 0100 1000 0010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첫 번째 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샘플에 대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n개의 행이 있겠죠. 그리고 컬럼 방향으로는 k개가 있죠. 그냥 클러스터의 개수만큼 있죠. 그리고 그 값이 여기처럼 1이다 라는 경우에는 그 클러스터에 속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여기 지금 예시로 든이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샘플은 네 번째 클러스터에 속한다. 두 번째 샘플은 두 번째 클러스터에 속한다. 세 번째는 첫 번째 클러스터, 네 번째는 세 번째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0 아니면 1로 표현을 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한 줄에는 딱 하나만 있어야겠죠? 1이. 그러니까 뭐 이거를 one of k 코딩 아니면은 뭐 one hot 코딩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지금 RNK라는 걸 쓰는데, 그러면 n번째 샘플이 k번째 클러스터냐 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를 0 아니면 1로 표현을 해서 RNK로 쓴 거고요. 그런 표현 방법이 하나가 있고, 나중에 파이썬에서는 뭘할 거냐면요, 이거를 미리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괜히 그줌 들어왔다가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파이썬에서는 그냥 ID라는 변수를 쓸게요. 그때는 ID라고 할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합시다. CN이라고 합시다. 요거는 이제 0, 1, 1, 2, 3, 4, K. 요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N번째 샘플은 CN 클러스터에 속한다. 그냥 그거를 인티저를 그냥 어사인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CN이 1이다 이러면은 첫 번째 클러스터다. CN이 4다. 네 번째 클러스터다. 요렇게 0 또는 1이 아니라 그냥 1부터 라지 K까지의 인티저를 그냥 쓰는 겁니다. 아까 했던 이 RNK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있지만 0 또는 1로 표현을 한 거고, 여기 있는 CK 같은 경우, 아 CN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부터 라지 K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지금 헤드폰 쓰니까 제가 말하는 게 약간 딜레이가 해서 여기 귀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헷갈려요, 지금.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K-민지 알고리즘은 결국 이거예요. 맨 처음에 N개의 데이터가 들어오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RNK든 아니면은 CN이든 요거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요게 인풋이 되면은 이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요게 아웃풋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된다? 이제 요걸 가지고 일단 여기에다가 초기 뮤 K가 있죠. 일단 랜덤으로 어사인을 한 최초의 뮤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랑 요걸 가지고 이제 RNK 또는 CN을 구해요. 그쵸? 그 다음에 뮤 K를 갱신을 하죠. 그걸 가지고 또 RNK랑 CN을 구해요. 그걸 가지고 또 뮤K를 갱신을 하죠. 그거를 가지고 또 RNK랑 RNK 나 CN을 구하는 거죠. 두개 중에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이 과정을 반복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단계로 나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요렇게 갈 때는 뭘 해요? 요 뮤랑 요 데이터를 이제 각각의 뮤로부터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어디에 제일 가까운지를 판단을 하는 게요 과정이죠. 반대로 여기서부터 요걸로 갈 때는 뭐냐면은 이제 RNK 또는 CN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들 두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들,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갈무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들을 가지고 뮤 1을 업데이트하고 두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애들을 가지고 뮤 2를 업데이트하고 요거죠. 그럼 이제 또 그렇게 갱신이 된 뮤를 가지고 또 거리를 비교를 해서 얘네를 업데이트하고 또 이렇게 구해진 클러스터 정보를 가지고 뮤를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두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이게 그 멘처 슬라이드에 나왔던 그 내용인데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했고 이제 우리는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여러분들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하지만 설명은 할게요. K-민즈 같은 경우에는 뭔가 미니마이즈를 하는 코스트가 있어요. 그 K-민지 알고리즘이 최종적으로 어떤 코스트를 최소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요. 그 코스트가 뭐냐면은 뭐 디스토션 메저라고도 하는데 요거를 잘 보세요. 요게 지금 0 아니면 1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뒤에 있는 애는 뭐예요? N번째 샘플과 K번째 클러스터 중심 거리 제곱이죠. 그쵸? 근데 그거에 RNK를 곱했어요. 그러니까 이거가 되죠. 예를 들어서 XN이 여기 있고 여기 뮤1, 뮤2, 뮤3가 있으면은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세 개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거 중에서 예를 들면은 얘가 제일 작다. 여기까지의 거리가 제일 작다라고 하면은 RN1은 0, RN2는 1, RN3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요 노란색 거리만 살아나가죠. 왜냐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0이 곱해지잖아요. 그쵸? 여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아이고.
요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고기만 따로 써내면은 n번째 샘플과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까지의 거리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n번째 샘플이 있고 뮤가 막 여러 개 중에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것까지의 거리가 되죠. 그쵸? 그거를 지금 두번 더하죠. 뭐에 대해서? 전체 샘플에 대해서 더하죠. 아, 그러니까 사실 요 노란색은 여기까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저 안쪽에 있는 썸메이션, K에 대한 썸메이션은 사실 가장 가까운 것만 이제 취해달라. 이런 뜻이 되죠. 거기에 이제 제일 바깥에 요 n에 대한 서메이션이 더해지면서 요거를 전체 샘플에 대해서 더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μk를 구할 건데, 그러니까 μk랑 rnk를 구할 건데, 각각의 μk들이 잘 위치를 해서 전체 샘플이 가장 가까운, 좀 길어지겠네요. 다시 쓸게요. μk 또는 rnk를 구해라. 뭘 만족하도록 전체 샘플이 샘플에 대해서 각각이 가장 가까운 클러스터까지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요 나름 합리적인 코스트죠. 그쵸? 여기 뭐 샘플이 여기 막 모여 있고 여기도 막 모여 있을 때 뮤를 여기랑 여기에 딱 놔야지 제일 가까이에 있는 그 클러스터까지의 거리의 합이 제일 작아질 거 아니에요. 괜히 막 여기 엄한 데에 위치하면은 요렇게 거리가 되게 이상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막 여기 가운데 있어도 안될 거고.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코스트를 정의를 하는 게 합리적이죠. 우리의 그 인투이션에 부합을 하죠. 그리고 그렇게 정의가 된 코스트에 대해서 요거를 최소화하는 알고리즘이 뭐다? K-민지 알고리즘이다. 그러니까 여기 표현을 한번 다시 보면은 여기 sum of square, 그러니까 sum of square distance에 대해서 그거를 최소화하도록 UK를 찾아달라. 그래서 우리의 골은 뭐다? RNK랑 UK를 제일을 미니마이즈 하도록 찾아주세요.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사실 요거는 뭐냐? 여기서부터 할게요. 그럼 그렇게 정의된 J에 대해서 얘를 μk로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0이 되는 조건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연속적인 경우에는 코스트가 뭐 맥시마이즈 되거나 미니마이즈 된다고 하면은 일단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을 했을 때 0이 되는 모든 점이 미니멈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미니멈인 경우에는 미분값이 0이란 말이에요. 그쵸? 요그 뭐죠? 그 뭐야? 아뭐 필요 충분 조건 같은 뭐 그런 걸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하고 어쨌든 그래서 미분이 0이 되는 조건을 이제 쭉 풀어 써보면은 이제 미분을 여기가 미분이에요. 미분 이꼴 0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하면 요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썸이 빠졌어요. 여기 분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예요? K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의 개수예요. 왜 그러겠어요? RNK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n에 대해서 rn1을 다 더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경우에만 1이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지 않으면은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경우에 1을 더해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결론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의 전체 개수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모는 그런 뜻이에요. 뭐 요거를 뭐또 다르게 해서 NK라고 정의를 해서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N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의 개수 NK라고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분모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분모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왜 여기다가 체크를 했냐? 분모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요거면은 뭐예요? 전체 샘플의 합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RNK를 곱했어요. 이게 뭐예요?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의 합이 되죠. 그쵸. 아까 RNK에다가 1을 곱해서 더하면은 이게 샘플의 합이 아니라 개수로 나왔죠. 근데 이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샘플의 합, 그러니까 XN 자체의 합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보면은 정리를 하면은 이게 곧 뭐예요? K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의 개수분의 K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의 합이 되죠. 그러니까 K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의 산술 평균이 되죠. 아까 우리가 프리클래스에서 다뤘던 것처럼 말로 표현했던 거를 이렇게 적절히 정의된 변수들을 이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RNK를 one of K 코딩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걸 정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 딱 있죠. 되게 편리하게 표현을 할수 있잖아요. 0 또는 1로 나타냄으로써 자동적으로 0으로 이렇게 탈락을 시키고 K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카운트가 되도록 이렇게 정의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K-means 알고리즘은 이거예요. 이거가 아니라 아직 한 단계 안 했지. 아까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지금 방금 본 페이지가 뭐예요? 이 노란색이죠, 노란색. μk를 갱신하는 법. μk를 갱신하는 방법은 요겁니다. 주어진 RNK와 XN을 가지고 μk를 구하는 거가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는 뭐겠어요? 주어진 U를 왜 이렇게 못 쓰냐 오늘. UK와 XN을 가지고 RNK를 구하는 과정이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말한 이 초록색 단계가 지금 여기입니다. RNK는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 이게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xn이 있을 때 뮤1, 뮤2, 뮤3가 있어서
여기 각각의 거리의 제곱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예를 들면은 첫 번째 후보, 두 번째 후보, 세 번째 후보가 있잖아요. 얘네 세개 중에서 얘가 제일 작을 거 아니에요? 그쵸? 제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죠. 그러면은 제일 작아질 때, 제일 작아질 때, 그때의 J 요거죠. 그 아규먼트 자체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규먼트 min J 1, 2, 3이죠. 요거는 2가 나와요. J가 2일 때 제일 작잖아요. 또 min J 1, 2, 3 하면 뭐가 나오냐면은 요값 자체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min이랑 argument min이랑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min을 했을 때는 여기 뒤에 있는 이 값들 중에서 이제 그 min 밑에 달려 있는 뭐 min j가 달려 있으면은 j를 달리 해가면서 min 뒤에 있는 애를 평가를 했을 때 제일 작을 때그값 자체를 달라는 거예요. min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 튀어나왔고 argument min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붙어 있는 이 J 있잖아요. 그 J를 달리해 가면서 대입을 했을 때 제일 작아지는 J를 달라는 거예요. 그 아규먼트를 달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뭐예요? 여기 우변을 보면은 그럼 J를 달리해 가면서 했을 때 가장 작아지는 J가 K일 때 1이다. 그러니까 K번째 클러스터가 주인공이 됐을 때 1이고, K가 주인공이 아닌 경우에는 0이다. 이거죠. 그쵸? 그거를 지금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두 가지를 다할수 있어야 돼요. 이제 앞에서 물리적으로 그냥 설명을 했던 거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이제 또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이 된 거를 보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요 왔다 갔다를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케이민즈 양방향으로 다할수 있는 거죠. 어디 갔냐? 요거 이제 할수 있겠죠. 맨 처음에 뭐다? 데이터가 주어졌고, 뮤를 랜덤으로 어사인을 해서 이제 그뭐 one of k 코딩이나 아니면은 그냥 c 자체를 구하는 거. 이제 노란색으로 구해진 인덱스에서 뮤를 갱신하고 또 이제 반대로 초록색으로 갱신한 뮤로부터 이제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제일 가까운 클러스터를 찾고 다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 초록색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주어진 클러스터 중심을 가지고 N개의 샘플에 대해서 거리를 계산을 다 해보죠. 그 중에 제일 작은 거리를 찾는 거죠. 언제, 어느 클러스터에서 제일 작은지. 반대로 이 노란색 부분은 뭐예요? 그러면은 그 RNK 또는 CN에 그러니까 결국 N번째 샘플이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가 담겨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은 K번째 클러스터 샘플들만 모아서 산술 평균을 내는 거죠. 그걸 통해서 μK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표현을 다시 해보자면은 노란색 과정에서는 뭘 하는 거다? 요거를 하고 초록색 과정에서는 뭘 하는 거다?
J를 쓰는 게 낫죠. K가 앞에 나왔으니까. 아, 글씨 못 쓰네. 요거 두 개를 반복을 하면 된다. 그럼 파이썬에서는 결국 뭘 하냐면은 파이썬에서 하는 거. 일단 초기에 어사인을 하고, 아, 뭐 랜덤으로 요 샘플도 생성을 하고, 초기 어사인하고, 거리 구하고, 뭐 워낙 K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CN을 요 직접 구할 수도 있죠. 요거 구하고, 그 다음 뷰 업데이트하고, 또 요거 구하고, 요거 하고, 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할 겁니다. 그럼 파이썬을 시작해 볼게요. 일단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넘파이 기본적으로 쓰고, 뭐 랜덤으로 생성하는 거랑, 오늘 뭐 처음 보는 거몇개 있을 거고, 요거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그림 그릴 때 색칠 쓰는 거, 그런 게좀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요렇게 랜덤 샘플을 생성해 볼게요. 이번엔 세개 해야지. 이거를 한번 그려 볼게요. 여기 넣는 게요 그림 전체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안에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려 볼게요. 여러분들, 그 X1에다가 우리가 저번에 했던 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니폼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노멀 랜덤이에요.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이거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라고 하죠. 그래서 범위가 딱 요렇게 한정이 되지는 않아요. 물론 큰 값이 나올 확률이 적긴 하니까 몰리긴 하겠죠. 근데 이제 클러스터링 할때 생성을 하기로는 노말이 좀더 말이 되니까 노말로 생성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2x 1000짜리를 생성을 하겠죠. 그래서 X1 shape 해보면은 이렇게 반환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의 데이터를 생성을 했거든요. 근데 요거를 서브풀로 나누고 요렇게 그리면은 다 겹쳐져 있죠. 그렇겠죠? 같은 노말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랜덤 샘플들이니까 다 겹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냥 C0, C1, C2는 색깔을 구분을 한 거예요. 여기서 불러온 겁니다. 그리고 요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캐터 플롯으로 하려고. 요점안 하면은 이렇게 선으로 다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점을 해가지고 선은 안 하고 포인트에다가 점만 찍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우리가 클러스터링 하기 좀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봅시다. 이거 아예 랜덤으로 만들어 볼까요, 우리? 이거 그냥 노말, 아 노말이래. 유니폼으로 만들게요. 그리고 이게 지금 0에서 1 사이잖아요. 이거를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바뀌죠. 그쵸? 요거가 0에서 1 사이니까 적당히 스케일링을 한 거예요. 근데 좀 키울게요. 똑같이. 요렇게 해서 지금 이거 2x2의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랜덤으로 그거를 여기다가 곱해볼게요. 그러니까 2x2 곱하기 2x1000이 되겠죠? 근데 이러면은 안 돼요. 이게 어레이끼리 직접 곱하는 게 행렬의 곱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시라는 함수를 써서, 그러니까 R1에다가 여기 뒤에 들어가는 거를 그 매트릭스 곱을 해달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쓸까요? 이러면은 지금 X1의 방향이 그 오리엔테이션이 좀 틀어지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세 개가 이렇게 다 틀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그 방향만 틀게 아니라 이제 위치도 옮길게요. 지금 R 같은 경우에는 짜부를 시킨 거죠. 원래는 동그랗게 나오는 거였는데 짜부를 시킨 거고, 얘도 랜덤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T1을 더하면 될까요? 되네요. 좀더 크게 극적으로 찢어 놓읍시다. 이렇게 됐네요. 이게 실행할 때마다 랜덤으로 되겠죠? 막 이렇게 랜덤으로 나옵니다. 뭐 겹칠 수도 있고 안 겹칠 수도 있고 몰라요. 할 때마다 달라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 우리가 X라는 거를 이제 unlabel 데이터로 만들게요. 여기에서는 hstack이라는 걸 사용할게요. 이게 뭐냐면은 괄호 방향으로 어레이를 쌓아주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괄호 하나 더 해야 되나? 기억이 안 나네. 해야 되네요. 요거를 하나 더 그려볼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서로 다른 그룹에서 생성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갖고 있는 데이터는 요 밑에 겁니다. 레이블이 없죠. 그냥 X라는 행렬에 2 by 2000으로 들어가 있겠죠, 지금. 요거를 가지고 우리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요 플롯 하면 아시겠죠? 요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X라는 행렬에 첫 번째 줄, 요거는 두 번째 줄, 요거를 각각 X축, Y축 가로축, 세로축으로 해가지고 플롯을 그려주세요. 근데 선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점을 찍어주세요. 물론 뭐 플롯에 스캐터라는 함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이걸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데이터 생성이 완료가 됐죠. 넘어갈게요. 우리 일단 이런 걸 미리 설정을 할까요? 우리 아까 수업 시간에 했던 그 노테이션 따라서 하면 요거죠. 요 K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요 회색 그림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보고 우리가 클러스터가 3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3개로 해도 되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K-means 알고리즘이든 믹스 초보 가우시안이든 클러스터의 개수는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 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설정을 하기 나름입니다. 일단은 세 개를 할게요. 그리고 뷰를 랜덤으로 초기화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유니폼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요렇게 생성을 하면은 각 열이 각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는 거죠. 이거를 굳이 뭐 U1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냥 요렇게 하나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데 지금 스케일이 좀안 맞으니까, 왜냐면은 지금 데이터 보면은 막 마이너스 뭐 10에서 뭐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랜덤도 너무 작은 값이 아니라 큰 값으로 어사인을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러면 이제 랜덤으로 찍히죠, 그림이. 요거 이렇게 그리는 게더 나으려나? 그쵸. 엑시스의 스케일이 맞으면 좋겠죠. 이러면은 지금 우리 주어진 데이터랑 초기의 뮤값 세 개를 지금 요렇게 X로 한 겁니다. 각각이 점 하나를 찍습니다. 이렇게 랜덤으로 어사인을 하니까 실행할 때마다 위치가 바뀌는 게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거 여기를 포문으로 쓰면 좋을 텐데. 그러면 저기 색깔 바꾸는 것도 해야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합시다. 원래는 여기도 다 K로 넣어가지고 나중에 딱 요것만 바꾸면은 자동으로 되게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면은 우리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디스턴스라는 걸 만들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n번째 샘플부터 k번째 클러스터의 중심까지 거리의 제곱. 이렇게 쓸게. 요거를 구하는 걸할 건데, 여기서 포문을 한번 써볼게요. 요렇게 하면은 포문이 돼요.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걸 쓰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K0을 한 바퀴 돌리고, K1도 돌리고, K2를 돌리고, K3까지는 안 돌려요. 여기까지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포문을 쓰고, 여기 레인지라고 하면은 0부터 라지 K까지고 얘 콜론 찍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 탭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이렇게 탭을 안 쓰면은 포문 바깥이에요. 여긴 포문 안쪽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이중 포문을 써볼게요. 이중 루프를 해서 이제 디스턴스라고 일단 생성을 해놨잖아요. 요거를 이제 그러면은 x의 n번째 값은 요렇게 되겠죠. 이거 지금 2 by 1짜리죠. 그쵸? 그리고 뮤는 요렇게 되죠. 요것도 2 by 1이죠. 그럼 요거의 디스턴스를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하면은, 얘네 둘을 빼면은 일단 벡터잖아요. 요거를 제곱을 한 다음에 더하면 되겠죠. 요러면 이제 거리의 제곱이겠죠. 요렇게 디스트 요렇게 쓸까? 좀더 직관적으로. 뭐 굳이 스퀘어 루트 취할 필요 없잖아요.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요 n개 루프 돌고, 요 K번 돌아가지고, 여기 디스트2라는 어레이에다가 지금 각각의 값들을 다 저장을 해서 넣겠죠. 요거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근데 NP-SUM에 대해서 우리 좀 이해를 하고 할게요. 아이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A에 np sum을 하면은 일단 뭐가 나오냐면은 여기에 있는 값을 다 더한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하면은 뭐냐면은 각각을 제곱을 한 거예요. 여기 바뀌죠. 근데 np sum에 또 뭐가 있냐면은 axis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0번째 인덱스, 이거는 로우잖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우 방향이라고 하면 좀 로우에 대해서 더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세로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A가 요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위아래로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579 이렇게 나왔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인덱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로우 컴마 컬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인덱스는 요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인덱스죠. 대해서 더해라.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더해라 이런 뜻이죠. 이게 어레이가 3차원이면은, 그러니까 엔딤 했을 때3 나오면은 요 엑시스에다가 2도 넣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아직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가로로 더하니까 이렇게 6, 15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 np sum을 일단 요렇게 하긴 했는데 이 다음에 할 거에서는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왜 어려워지냐면은 요 디스턴스를 요 포문 없이 바로 구할 거예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를 요렇게 구할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얘가 이거고 얘도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n번 이렇게 반복을 할게 아니라 조금 트릭을 써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요런 걸 쓸게요. 이게 뭐냐면은 요런 함수가 있어요. 요런 함수. 이거 행렬을 반복을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요거 하면은 사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요렇게 만들어줘서 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럼 요거를 지금 요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1 by m 반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2 by 1짜리를 이렇게 반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1, 2, 3, 4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로 방향으로는 한 번, 가로 방향으로는 두번 반복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1, 2, 3, 4, 1, 2, 3, 4. 이렇게 세번 하면은 이렇게 되죠. 열을 세번 넣어라. 그럼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줄더 생기죠.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요 함수예요. 매트릭스 레피티션. 레피티션 맞나? 뭐 그런 뜻이겠죠, 뭐. 그러니까 그러면은 뮤를
1 by n을 반복하면은 이게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은 n, d by n이 나와요. 그러니까 k번째 클러스터 중심을 n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x 이거 할 필요도 없구나. 이게 지금 d by n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로 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거를 한 거죠.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요거까지 한 거죠. 그쵸? 지금 여기 위에 코드랑 밑에 코드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뭘 하면 돼요? 얘를 제곱을 하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 거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NP-SUM 해야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방향을 잘 정의를 해줘야 되죠. 어디다? 그러니까 로우로 더해야 되잖아요. 디멘션 방향으로 더해야 되니까 이렇게 더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 코드랑 아래 코드가 동일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디스턴스에 0, 첫 번째 요거를 보면은, 그럼 이거 첫 번째 샘플에 대해서 지금 세개 뮤에 대한 거리의 제곱을 각각 구한 거죠. 그럼 우리 그다음 뭐 해야 돼요? 아규먼트 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가운데니까, 그러니까 0, 1, 2니까 1을 반환을 해주면 좋겠죠? 그게 이제 뭐다? 이거는 다행스럽게도 있습니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아까 수업했을 때 원래 C라는 거를 쓸수 있다 했죠? 그러니까 one of k가 아니라 그냥 몇 번째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바로 다이렉트로 구하는 겁니다. 아규먼트 민을 하는데 이것도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되죠. 예를 들면은 여기였나? 이렇게 첫 번째 샘플에 대한 거, 두 번째 샘플에 대한 거, 세 번째 샘플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거리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니멈을 취할 때도 이게 아까랑 동일하게 여기 아규먼트 민을 할때 엑시스를 안 넣어도 되나? 안 넣는 건안 해봤네. 근데 엑시스 1이라고 하면은 요 방향으로 스캔을 해달라 이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1, 2, 2, 뭐 2, 2 이렇게 나오겠네요. 아, 이거 한번 셔플을 했어야 되는데. 뭐 그거는 넘깁시다. 그럼 이제 우리 이렇게 하면은 뮤를 맨 처음에 초기화를 하고 디스턴스 구해서 C값 구하는 것까지 했죠.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뮤를 업데이트하는 걸 해야 되죠. 아, 우리 일단 이거부터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는 뭘 그릴 거냐면, 여기 원래 회색의 데이터가 있고 랜덤으로 어사인을 한
민의 위치 X가 있죠. 그러면은 요 위치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 데이터 위에다가 C라는 값을 가지고 어느 클러스터에 제일 가까운지를 봤잖아요. 그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 초록색으로 나온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록색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이 초록색 뮤에 제일 가까운 애들, 주황색으로 나온 애들은 주황색에 제일 가까운 애들 이렇게 된 거죠. 아, 데이터가 영 좋지 않으니까 새로 만들어 봅시다. 이거 좋네. 이렇게 나오죠. 지금 아직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민을 업데이트 해봅시다. 예를 들면은 뷰에 얘를 업데이트 해야 되죠. K번째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것도 민을 그냥 구하면 돼요. 뭐의 민이냐? 얘들의 민이죠. 그리고 민을 구하는 방향은 어디가 돼야 돼요? 요 방향으로 해야 되죠. 가로 방향으로 구해야 되죠.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봅시다. 일단 데이터를 그리고 아, 민 구하기 전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아까 여기 왼쪽에 두개 그림 그렸었죠. 회색의 데이터가 있고 랜덤으로 어사인을 했고 어디에 제일 가까운지를 C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초록색 데이터들만을 이용해서 새로 구한 평균, 여기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원래는 X 위치였죠. 근데 여기 플러스로 바뀌었죠. 주황색도 원래는 초기 지역이었는데 여기 두 개가 걸렸네요. 그래서 그두 개의 평균 플러스 여기. 파란색도 원래 여기였는데 제일 가까운 애들을 가지고 새로 구한 평균 플러스 여기. 이게 그러면은 한 스텝 반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해되세요?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요 모든 거를 여기까지죠. 이거를 10번 반복을 할 수도 있겠죠. 해볼까요? 빠밤. 쭉쭉쭉쭉 되죠. 자, 초기 어사인, 거리 계산하고 C값 구하고 그거 가지고 뮤 다시 구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구해진 뮤를 가지고 또 이제 거리 구하고 C값 구하고 뮤 다시 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럼 여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한 스텝마다 그 각각의 평균들이 이제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업데이트가 되는지가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많이 움직였죠. 근데 이제 점점 조금씩 움직이죠. 점점 수렴을 했죠. 여기 색깔 같은 경우에도 딱 군집들끼리 같은 색으로 됐죠. 여기 이제 플러스랑 X랑 겹치죠? 거의 이동이 없으니까. 요렇게 반복을 하면은 이제 됐다. 요렇게 하면은 K-민자 알고리즘 구현 다한 거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